적당히 하세요. 오! 한 바퀴 돌아줘.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와! 와!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 워즈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바다 요정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 체험만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설이 여러분들께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로 공짜로 전설 쿠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대로면 진짜 누구나 전설 쿠키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리세마라라는 거예요. 리세마라가 무엇이냐? 리셋 플러스 마라톤. 즉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예 그냥 캐릭터 자체를 리셋해서 처음부터 계속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행위를 리세마라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리세마라 하는 법 알려드리고요. 최강 전설 쿠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가정을 한번 쭉쭉쭉 진행해볼게요. 자, 이런 거 다 스킵해주고 스토리모드 따라와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1 전투 준비 시작. 그냥 마구마구 스피드 해줘요. 최대한 빠르게. 이 리세마란 말이죠. 스피드가 10% 그리고 인내심이 90%입니다 버텨야 돼요. 그냥 이게 뭐 한 번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은 진짜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 전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마구 뽑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팍팍팍팍팍팍 해가지고 스테이지 완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블릿 PC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리세마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멀티 리세가 가능합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그냥 컴퓨터랑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런 거 튜토리얼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관심 없어. 빨리 넘어가. 자, 지금 1-4 스테이지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4까지 진행을 하면은 3000 크리스탈을 공짜로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세마를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한 상황이에요. 휴지아 거십 만들어주고. 자, 대망의 뽑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탈이 3000개가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11회 연속 뽑기를 무료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필요한 전설이 나와주면은 거기서 그냥 이 리세마라는 끝이고요. 아니면은 다시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등급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설 유닛 같은 경우에는 로열 용사, S 던전에서 S 플러스, 그리고 챔피언 근육,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와이드 딸기, 이게 바로 최강 전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던전이 S 플러스, 그리고 대전도 S 플러스죠. 바람 궁수가 나온다? 공식 카페에서 보면은 바람 궁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설 중에서 완전 쓰레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설이라고 해도 나오면 그냥 거르고요. 바니 시나몬,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설이라고 합니다. 던전 S로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대전에서 S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풀림 요정, 이거 애매합니다. 이것도 나오면 그냥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꽃 정령이 S 플러스, S 플러스. 제가 얻고 싶은 전설은 로열 용사, 와일드 딸기, 바니 시나몬, 빅 체리, 불꽃 정령.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이 스톱을 하고 그 계정으로 이제 육성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제발 와일드 딸기나 불꽃 정령 나와라. 가자! Let's get it! 나와라! 초반부터 희귀. 괜찮아요. 아직 10번 남았습니다. 나와라! 왜 이렇게 희귀가 많이 나와? 어? 일단은 희귀는 다 거릅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는 전설이에요. 아이, 진짜. 유견석 희귀 너무한 거 아니냐? 에픽 필요 없는데. 이러면은 이 계정은 망한 겁니다. 과감하게 게임 탈퇴를 해주시면 돼요. 잘 가라, 휴지아코 10.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4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왜 리셋 마라톤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정말 인내심을 갖고 달려야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지만 인내 끝에 와이드 딸기와 불꽃 정령이 제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오는데 오늘 될 때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뽑기 시간 왔어요. 일단 하나는 가볍게 뽑아보고. 아, 망했죠? 빠르게 거르고 갈 길이 바빠요. 아, 에픽! 짤! 버블! 아, 에픽만 4개만 나와버리냐? 그러면 또 깔끔하게 미련 없이 버립니다. 다음 리셋하러 또 갑시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 제발. 여기서 전사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전설! 아휴. 이게 전설이 나오긴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16번째 리세마라입니다. 슬슬 약간 빡세지기 시작했는데요. 아휴. 시기는 무조건 걸을게요, 그냥. 나와. 아. 에픽 말고 전설 언제 나와? 구경 좀 한번 해보자, 제발. 한 번 더. 아휴. 이리 모여, 모두 모여, 양파를 먹어보렴. 이번엔 나와라. 아, 지금 18번째 도전 중입니다. 간드! 하나, 둘, 셋, 렛츠! Get it!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이거 막 넘기다가 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챔피언 근육막 쿠키. 와, 진짜 전설 맞네. 잠깐만, 얘 등급을 한번 볼게요. 던전 S급, 대전 A급이거든요? A불급? 뜬금없이 전설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거 조금 아쉽네요, 뭔가. 일단 얘 스킬 한번 봅시다. 뭔데? 이게 스턴, 유닛 스턴 거는 스킬이 있네, 얘는. 아니, 여기도 근데 지금 10개짜리 있거든요? 여기도 10개 한번 까봅시다. 혹시나 전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와라! 전설 2개 레전드 가자! 이거 전설이요. 나 어떻게 나온지 모르니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좀 망한 것 같거든. 야, 두 전설이라니! 오, 대박! 전설이 두 개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붉은 여우, 구미우마 쿠키! 야, 전설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구나. 자, 붉은 여우 등급이 몇이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애매하다, 붉은 여우. 불구미호는 A급이에요. 아씨, 둘 다 애매한 게 나와버렸냐 이거. 붉은 여우 구미우마 쿠키. 아, 추전설은 레전드긴 한데 진짜 정작 필요한 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아,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다섯 개 중에서만 하나만 나왔으면은 진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가는데. 이거 일단 킵해놓고 30번까지만 해봅시다. 30번에서 안 나오면 그냥 이걸로 갈게요, 제발. 야, 24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가자. 가자. 시작부터 나오냐? 아, 진짜. 제발. 적당히 하세요. 오, 한 바퀴 떨어져. 한 바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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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더. 와! 와! 아. 오 마이 갓. 바람궁수 쿠키라고 불리는 전설 쿠키입니다. 아, 개설렜네, 진짜. 얘가 등급이요, 던전 B, 대전 B. 제일 쓰레기입니다, 전설 중에서. 약간 클로로 따지면 스파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라, 이요. 자, 마지막 휴지하코 30호 레이세마라의 끝을 볼 때가 왔습니다. 제발 날아와. 나와라요. 나와라이
한 바퀴 더! 이제 나와라요! 제발! 이 마지막 한 번에 모든 것을 건다! 와, 한 바퀴 제발 더!